어, 어머니 오셨다. 이쪽으로 오셨다. 정수야. 어, 엄마. 아우, 어, 어디 갔다 온 거야? 더운데. 웬일이야, 어? 더운데. 좀 지금 좀 바람이 들어오네. 살짝. 웬일이야. 나들한 거. 애교가 많아, 애교가. 웬일. 아, 얘가 요즘 왜 이렇게 효도를 하는지 모르겠네. 효도? 아, 근데 이게 뭔 냄새야? 어? 하은이 갖다 준다고 감자탕이. 뭘 하은이 갖다 준다고 해? 왜? 하은이 뭐 또 니째가 줬어? 무슨 이런 멘트들. 네. 네. 굳이 넷째가 아니어도. 네, 아니, 하은이 요즘 그 또 행사 그 준비 중인 거 바빠. 근데 어, 얼굴이 왜 어디 찝었어? 왜 눈도 커 보여? 어, 어, 얼굴이 좀 살이 붙었네. 아니, 근데 엄마. 이게 네 인격인가? 어? 인격이. 되면 되면. 진짜 아빠랑은 대화를 안 하네요. 응. 아빠, 일로 오세요. 아, 이거 해야지. 아, 그거 꺼놓으면 돼. 일로 오세요, 아빠. 뭘 꺼놔. 그거 놔두면 자동으로 익을 텐데 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. 마누라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좀 해보지. 아, 예. 그러니까 이게 다 예? 사랑의 표현이 부족해서 쌓인 다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잘하고 나한테 왜 너 이게 못하나 뭐 또 이렇게 되니까. 아하. 아니야, 마음은 안 그래. 아빠 마음은 안 그런데잖아요. 엄마도 요즘 살이 말라가지고 어? 기운도 없고. 살 좀 빠진 것 같아.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. 어? 아, 살 빠진 것 같아. 이뻐졌어. 이뻐졌대. 좋아요, 이런 멘트. 아니, 아빠, 엄마 살 빠졌네요. 살 빠졌잖아. 빠졌어? 얼마나 더니? 어떡해. 뭐 관심이나 있냐? 어떡해. 살 빠진 게 아니고 못 먹어서 빠졌다. 아빠, 일로 오세요. 이쪽 오세요. 네. 이 나이에는 쪄야 돼요, 쪄야 돼. 없어 보여. 아, 귀찮게 오라 그래. 아, 얘기 좀 많이 먹어. 간을 맞춰야 되니까. 속은 그게 아니야. 엄마 주려고 한 거야. 근데 민망하니까 하은이 준다고 하는 거지. 이 더운 날에 뭐. 넣어주려고 이걸 하냐. 아이고, 말이 되고. 그러니까 밉상이지. 아유. 아니, 알면서 그래, 알면서.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고 가면 뭐, 언제 나한테 말하고 왔냐? 아이고야. 아빠의 표현 방식이 서운한 그래. 거 잘못된 건 다 아빠냐? 아니, 그게 아니고. 왜 잘못하면 목소리 아니, 뭐 크고 이런 80%도 없냐. 됐어.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. 상대성이야. 야? 나 쳐다보고 해요. 그쪽 쳐다보지 말고. 아이고야. 엄마 보고. 몇십 년 보고 뭐 똑같은 거. 그쪽 보지 마시고. 근데 아버님이 보면요 엄청 자상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막 손주들한테도 그렇고 며느리한테도 그런 거 보면. 얼마나 좋은 할아버지고 좋은 아빠야. 그런데 유독 어머니한테만 조금 약간 좀 날카로우신 것 같아요. 그 옛날 아버지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쑥스럽고 하니까.